전시관리인 마이앱 고무 해치스 해보겠습니다. 상대입니다. 준비되셨... 고사도 괜찮은데 그럼 뭘로 가져갈게요. 충분해요. 레벨업 하겠습니다. 오, 네요. 왼쪽 1딜에 2딜, 체력 38 남습니다. 레벨업을 안 했네요.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자, 해보시죠. 턱두개 가져갈게요. 날 청소해버리겠어. 내놓아. 좋네요. 와우. 2딜에 4딜에 6딜, 체력 32 남습니다. 뱃사람 사고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그다음 아니지만 악마 간수 열심히 싸울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사냥꾼 팔고 명령 쓸게요. 날 청소해버리겠어. 오, 무승부네요. 일단 레벨업 하고요. 리롤을 돌려보겠습니다. 잠깐만. 허발? 황금 애호가 좀 빨리 나왔죠? 하수인은 줄었지만 일단 그 확보했군요. 이렇게 가져갈게요. 18시간이군. 오, 그러면 이겼죠. 4딜에 7딜에 10딜, 체력 23 남습니다. 불안 맞을까? 할게요. 그리고 리롤 돌려보겠습니다. 명령 쓸게요. 일단 한 대는 맞는다고 생각할게요. 수호자 라인이 어마어마한데? 1딜, 2딜에 3딜에 5딜에 7딜, 체력 25 남습니다. 폭력배 사고요. 이걸 돌려볼게요. 이렇게 가져갈게요. 이겼죠? 필드 치고는 굉장히 세가지고 안할것 같아요. 계속 아무도 지진 않지 않을까요? 데미지 많이 줄였죠. 이렇게 3딜에 6딜에 10 1딜, 챔바라 체력 13 남습니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리롤을 돌려볼게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안 나오는데?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남쪽 바자 선장할게요.
오케이. 3대 6딜에 10딜 비글 수어스 마무리됩니다. 아라키르 레벨업 하고 이걸 돌려볼게요. 완 오, 들창고가 있네. 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3딜에 7딜, 체력 18 남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나도 들창. 어? 요호우거가 황금이네요? 그러면 바다산장 팔고 요호우거 내고 사서 육성 발견 봐보겠습니다. 엘리자가 나오면? 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진짜 이렇게 잘 풀린다고?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합체 흰날 헤이로? 그런데? 하고야 어한 가져가보죠. 어? 그리 때문에 그래도 무승부네요. 아, 다행이죠. 돌아오셨군요. 들창코가 나왔습니다. 이야, 하수인이군요. 해야자. 저도 그게 별로. 얘도 정리하고 싶은데.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들창코가 또 나오고 황금 메워가네요. 완 정리. 빨리 가볼게요. 아, 또 나왔네.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광풍. 불안을 정리했어야 됐는데. 아, 아프네. 죽진 않았죠? 5딜에 10딜에 11딜 체력 7 남습니다. 아라키르? 아라키르.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지를 돌려볼게요.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지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반짝이 많다. 결국 손을 하지 않나. 이대로 계속 가시죠.
어? 일단 이긴 것 같죠? 다행히. 죽었네요 다릴. 3대1, 7대1, 12대1 마무리됩니다. 한번 당이죠. 독성 때문에 아우 뚫렸네요. 헬타스 형. 가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하수인은 죽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유를 따라라. 등골이 선을 하지 않나.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아 들창코 황크가 맞춰지면 좋을 텐데. 어? 충분해요. 발라크론드.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황금 하수인이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죠. 멸자가 올 것이 아니다. 올릴게요. 여기서 왼쪽 좋았어. 좋았어. 일단 좋았어. 이겼죠? 6딜에 11딜 갈라크론드 체력 13 남습니다. 어 켈트자드. 아 레벨업 하고요 리롤 돌려볼게요. 이제 한 칸이에요. 마침 필요한 하수인이군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초장 연습할 시간이군. 하!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난 이겼어. 돈이 계속 무한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해적을 계속 쳐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갈라크론도 오케이. 갈라크론 해볼나?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여신은 내 편이라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정리하겠다. 그거 내가 가져가.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 하루와 바다 봐라. 정말 최고야. 하루와 바다 봐라. 정말 최고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내 컨트롤러 못하겠다. 볼게요. 그러면 이겼죠. 일단 손들의 구딜 체력 4 남습니다. 가볼게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해적의 이유를 따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가져가지. 하!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하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이렇게 가져올게요.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 이거 아, 이긴 것 같다. 어? 잠깐만. 이겼죠? 야. 3딜에 7딜에 13딜. 갈라크론드 마무리됩니다. 달달하죠?